A 선택하신 분들 이렇게 또 손 들어주세요. A. B 벚꽃 축제. 다양한 라인업. 맞아. 맞아요. 가수 보는 재미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 추점도 대동세 많이 열잖아. 맞네 맞네. 맞아요. 특별하게 주점 있는 축제 아닌가? 기간도 대동세가 시험 끝나고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축제였던 것 같아요. 나 혼자 B 한 줄 몰랐는데 일단 저는 대동대도 진짜 좋았는데 벚꽃 축제가 왜 좋았냐면 그 학교 앞에 그 벚꽃들 필 때 분위기랑 그때 이제 봄이 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벚꽃 축제 골라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에이 아웃풋이 최고인 학교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B 교수진이 최고인 학교. 요즘에 취업 그 고민이 많아져서 더 A가 끌렸던 것 같아요. 아 벌써 3학년인가요? 맞죠. 당신도잖아요. 뭔가 제 고민이 반영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이 좋으면 뭔가 더 좋은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더 알아서 취업도 잘 되지 않을까. 대학이 그래도 학업의 장이니까 그래도 교수님이 좋아야지 배우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업 들을 때 재미가 없으면 지루하고 이러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학업 성적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이 가르치시니까 훨씬 더 뭔가 강의에서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교수진이 좋으면. 이것도 10초 정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에이를 선택해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B를 선택해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저 하루 했었거든요. 하루? 1교시 산학원에서. 근데 5일 연속 하라면 저는 바로 드롭할 것 같아요. 아, 꼭 근데, 해야 한다며 이제? 해야. 이쪽에 해야 하라며. 왜 반대로 찍었어? 아 그러네. 아, 너, 아, 절로 아, 가. 아, 비로 가. 비로? 아, 비로. 네네. 물론 1교시 산학원도 엄청 힘들고 5일 연속이면 정말 최악인데 그래도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쪽에서 굳이 하라면은 짧고 굵게 1교시 산학원이 낫지 않을까. 기숙사 살면은 그래도 좀 덜 하니까 그래도. 아 1교시 산학원은 해봤는데 차라리 5일 동안 수업을 많이 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일단 1교시라는 게 일단 통학로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통학을 하거든요. 사실 B를 고르긴 했는데 B도 너무 극혐이거든요. 네, 그래도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된다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에이 선택해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B 선택해주신 분들. 저는 약간 똑같은 일 여러 번 하라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조깅한다 치고 그래도 갈만한 것 같아요. 정문에서 3학원까지는. 저는 일단 평지가 좋아서 3학원은 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너무 높아요. 3학원 가려면 오르막길도 너무 많고 그 바로 앞에 계단도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차라리 평지에서 15바퀴 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산학원까지 네. 올라가면 거의 등산하는 기분 들 것 같고 운동장 도는 게 평지라서 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평지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이 선택해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B 선택해주신 분들. 위치가
자산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전공관이 7관이어서 가까워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전공 강의가 자산관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8달관에서 김치말이 국수를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8달관에 김치말이 국수를 먹으러 다녔기 때문에 맛있더라고요. 8달관을 항상 가면은 김치말이 국수를 먹고 유명하잖아요 또. 근데 자산관 매점에서 거의 치즈불닭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 8달관에서 수업 들은 적 한 번도 없는데 김치말이 국수 먹으러 8달관 매점 간 적은 있어요. 이걸로 그냥 끝난 것 같은데. 학교에 대해서 생각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아 여기가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너무 재밌었고 뭔가 학교에 빨리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억들도 생각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축제랑 대동제 이런 얘기 했었을 때 막 축제 친구들이랑 같이 즐겼던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학교 안 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강의실도 가보고 싶고 이제는 그리고 5일 연속 그 질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너무 오랜만에 학교 생각나고 너무 좋았어요. 학교 진짜 다시 다니고 싶고 빨리 갈 수 있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